속보입니다. 한국기상청은 10월 31일 저녁 10시 30분에 23호 태풍 반얀의 발생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23호 태풍 반얀은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이 태풍은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팔라우 서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11월 1일 팔라우 서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서 태평양 구역에 태풍 명명권을 가진 일본 기상청에서도 한국 시간 2022년 10월 31일 오후 3시 기준으로 23호 태풍 반얀의 발생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23호 태풍 반얀의 위치는 팔라우 로만 트메루투칠 국제공항에서 서남서쪽으로 약 23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 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시속 약 65km 35노트에 열대폭풍 TS 등급에 해당합니다. 한편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 JTWC에서는 23호 태풍 반얀에 대하여 먼저 열대 폭풍 판정을 했으며, 10분 기준 값을 사용하는 일본 기상청에서도 이 열대 저기압의 10분 평균 풍속이 태풍 기준 값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공식 태풍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필리핀 기상청에서는 이 23호 태풍 반얀에 대해 퀴니에라는 자체 명칭을 붙이고 관련 통보문을 발표하였습니다.